반갑다, 마음아. 여러분,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영상을 찍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말하면서 찍는 거예요? 제가 매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언제쯤 피부 사진은 언제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지 지금 계속 그냥 고민만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카페 하고 있는 거는 그 몇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카페, 이 카페거든요. 이름하고 뭐 장소는 나중에 공개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러면서 보건증을 새로 뽑아야 돼서 이번에 보건소를 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왕 간 김에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 기초적인 거죠? 그걸 좀 받아왔어요. 이렇게. 아, 여기 이름 나오네. 자, 제 생년월일이고요. 920123. 제 나이가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네요.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안 보겠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각본도 없고 대본도 없어서 편집도 좀 편집할 시간이 요즘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넘기려고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검사 결과를 보면은 반전인가? 편집하면 될까? 카테고리를 보면은 케미스트리. 보건소에서 직접 제가 진단 결과를 들었는데 다 기억하진 못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차라리 그거를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미처 못해가지고 다시 기억을 조금 더듬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검사 날짜는 2020년 1월 29일 며칠 안 됐죠? 며칠 전에요. 불과 며칠 전 얘기. 그래서 혹시나도 무슨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정밀 검사도 한번 받아볼 생각이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이상 없어요. 진짜 완전히 다 이렇게까지 건강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다 중간 수치예요. 맨 위에 거는 간세포 효소라고 이게 이상이 있으면 염증이 간에 있어가지고 간에 이상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다 정상이라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밑에 여기까지가 총 콜레스테롤 정량까지가 간 기능에 대한 검사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요. 그동안 열심히 관리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높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높았으면 제가 무슨 구라를 치거나 뭐 먹고 뱉는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먹고 뱉고 있긴 한데 영상에서만큼은 먹고 뱉진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남자의 경우 150 이상 넘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0 넘으면 아주 좋은 수치라고요. 그리고 밑에 황달, 총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이거는 황달에 대한 수치고요. 밑에 요소, 질소, 크레아티닌, 이것도 콩팥 기능인데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 게다가 밥을 먹자마자 사실 검사를 하면은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밥 먹자마자 검사를 했던 거거든요. 피검사하고 오존 검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게 나왔어요, 수치가. 그렇게 식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수치도 지금 14가 넘으면은 남자의 경우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하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자랑 수준인데 그냥 제 몸 상태가 현재 이렇다는 거를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보기 싫은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겠죠? 그 밑에 혈색소, 빈혈수치, 헤마토
토크레이트 혈액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와중에 백혈구 종류도 있는데 이거는 백혈구의 종류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것도 다 정상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또 다 정상이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칼슘을 좀 자주 먹어서 그런지 크리스탈 수치가 조금 높대요. 그래서 혈액 속에 약간 결정 같은 거죠. 이 결정이 조금 쌓이면 나중에 결석 같은 거, 돌멩이 있잖아요, 몸에. 그런 게 쌓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상, 몸에 이상이 막 느껴진다거나 자신이 뭐 아프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으면은 그 전까지는 괜찮대요.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뭐 아픈 데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뭐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제가 떳떳하게 막 이렇게 다 빨개 벗고 여러분한테 제 몸을 다시 공개할 날이 오겠지만 조만간, 아직 그 색소 침착에 대해서는 약간 남아있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지만 나중 다음 기회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장티푸스 요거랑 그 쉬겔라 이거는 이제 대변 검사 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오늘 나왔어요. 오늘 그 결과가. 이거는 이제 출력을 해봐야 저도 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 제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옛날에 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빵이나 뭐 커피는 거의 매일 마시고요. 커피 마시는 거랑 뭐 음료, 카페 음료 거의 수십 종류가 있는데 거의 40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들을 다 제가 만들었어요. 레시피 하나하나 다 비교해가면서 제가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하면은 서비스라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제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생각보다 오픈하고 나니까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만큼 바쁘진 않더라고요. 조용한 동네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